사실은 지금 전당대 합동 연설의 일정도 네. 빡빡하죠. 그렇습니다. 여러 가지 일정이 좀 진행되고 있고 뭐 여러 토론도 지금 후보로서 참여하고 계신데요. 이제 경선 중이긴 하지만 곧두 네. 뭐 번째 대표 임기를 시작하실 것 같습니다. 그건 모르죠. 아, 아직 네. 죄송합니다. 아직, 네. 아직 모릅니다 아니, 모르겠, 아직 모르는. 가능성 절반밖에 투표하지 않았어요. 아휴 네. 제가 경솔했네요. <laughs> 네. 네. 아직 대의원도 남았고 네. 또 서울 지역 투표도 남았고. 네. 투표하지 않은 권리당원들이 또 이틀 동안 투표할 수 있어요. 아, 그렇군요. 지역에서 투표하지 않았더라도 네. 네. 이틀 동안 음... ARS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맞아요.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. 네, 지금 말씀해주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ARS 투표가 통상적으로는 10% 이상 투표하기 를 때문에 네. 네. 엄청난 아직 투표권자가 남아 있어요. 그렇네요. 아유, 예, 알겠습니다. 네. <laughs> 서울까지 하면 아니고 네, 권리다운 중에서도 <laughs> 열심히 달리고 아, 있는 이재명 아, 대표님, 네. 아 대표 후보와 함께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기도하는 이재명 후보 함께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올해 뭐 3월인가요? 제가 네. 3, 4월 정도에 대표라는 게 스스로 음. 말씀하시기를 네. 3D 중에 3D다, 네. 음. 3D 중에 3시즌다 네. 이렇게 네. 말씀하셨는데 또 도전하신 거 아닙니까? 네. 네. 당 대표 연임에 도전하고 있는 이 레이스 중에 또 여러 가지 소회가 또 남다를 것 같습니다. 아, 네. 어, 뭐 저야 출마를 했으니까 우리 당원들께서 선택해 주시기를 또 우리 국민들께서 저를 다시 선택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음. 최선을 다하기는 합니다. 좋은 결과가 나올 경우에 네. 그때 다음 날부터 생각하면 또 가슴이 탁 막히는 그런 면도 있어요. 아. 어, 이게 당 대표 업무가 보니까 네. 일단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고 음. 또 육체적으로도 엄청나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. 일정이 정말 많아 일정 일정도 그렇고 신경 쓸 것도 음. 많고 음. 어, 예를 들면 공직이라고 하는 거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냥 네. 즐기고 누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할 아. 수도 있지만 예. 이걸 이제 책임으로 여기면 음. 해야 될 책임. 이라고 생각하면 엄청나게 할 일이 많거든요. 음, 그렇죠. 또 끈끈이 네. 중요하지 않는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나 음. 물리적으로나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. 하하. 그래서 뭐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대표고 뭐할로 가느냐. 뭐뭐 음. 뭐 다음 지방선거 공천할 것도 아니고 네. 뭐 아주 현실적인 사람들은 네. 공천 내기에 관심이 그렇죠. 많아요. 그런데 네. 실제로는 못할 가능성이? 매우 많죠. 음. 네. 뭐, 뭐 어떻게 될지 알수 없는 예. 거지만 네.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또 이미 사실은 야당이 과반하는 경우도 처음이고 음. 국회에서 대한민국 헌정사 처음이에요. 맞아요. 또 야당이 압도적 과반을 음. 차지한 것은 사실 상상할 수 네. 없는 그런 좋은 성과도 거뒀는데 음. 예측과 다르게 뭐 보통은 다질 거다 뭐 음. 해도 비슷비슷할까 다 이렇게 봤잖아요. 맞아요. 어쨌든 큰 성과를 거둔 상태에서 박수 받을 때 떠나면 좀 비켜 있으면 훨씬 더 낫다라는 게 대체적인 주장이었는데 네. 뭐그말 저도 공감하죠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제 개인적인 정치적 그 미래를 생각하면 그게 훨씬 나은데 문제는 지금 정치적 상황이 너무 어혹하다는 거예요 사실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이건 소위 대선이라고 하는 거는 나라 국가 권력을 놓고 대회전을 벌여서 어느 한쪽이 대패를 한 겁니다. 한쪽은 이기고 한쪽은 진 거죠. 네. 소위 패군이에요. 아하. 이 패군은 결말이 보통은 질이 멸렬합니다. 음. 서로 책임 따지고 막 찢어지고 그렇죠. 갈등하고 예. 또 상대 의 공격도 있고요. 예. 후퇴해야 되니까 음. 막 찢어지거든요. 음. 그래서 선멸당합니다 전부 다 전멸당하죠 보통 그래서 보통은 대선을 진 진영이 지지율 2 0를 넘긴 예가 없어요 음. 그러다가 이제 상대 진영이 엉망진창으로 행정을 하고 하면 조금씩 조금씩 조금 회복하죠 네. 지금 우리는 그 대호를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음, 네. 그리고 대호를 유지하는데 나름 지금까지 성공했죠 네. 그리고 이제는 성과를 내야 되는데 지금부터는 성과를 낼게 거의 없다. 자음 지방선거 전까지는 그렇죠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. 그래서 사실 정치적 성과를 따지는 정치인의 입장에서만 보면 사실 거의 무익한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정치 전반을 국정 전반을 이렇게 본다면 지금이야말로 자칫 잘못하면 또 다시 분열되고 갈등하고 밀리고 우리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대한 세력으로 인정받기보다는 자칫 잘못하면 음. 음, 사분 오열된 아. 지리 멸렬하는 네. 이런 식으로 다시 갈 수도 있거든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어, 다시 우리가 대우를 유지하고 음. 강고한 또 대정부 투쟁도 해야 되고 네. 또그 속에서도 우리가 대한 세력으로의 모습을 또 보여드리고 음. 그리고 이제 미래 세력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조금씩 조금씩 회복하고 쌓아가는 그게 필요한 시기다, 이렇게 봤습니다. 네.